10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얘들아, 7번도 봐. 얘 그래프가 지금 몇 콤마 몇 지났네. 4콤마 2 지나죠? 맞아? 점근선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Y는 봅시다.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분의 그쵸? 점근선에 X 보면은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리고 Y는 언제일 때? 3일 때죠? 그럼 여기 뭐로 시작해야 돼? 3AX 더하기 D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게 B가 그냥 A고 이 B가 A라고 A 전개하면 그쵸? 그리고 C는 3A이고 맞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래? 4,2를 지난대. 대입해. 이거 다 한 거 맞아? 이렇게? 그럼 4,2 넣어주면 얼마야? 5A분에 4 집어넣어주면 얼마야? 여기 12A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넘겨주고 얘 또 이쪽으로 이양시켜주면은 D가 몇 A 나와? 마이너스 2A 나오는 거 맞지? 다 집어넣었다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A로? 약분될 거 아니야? 맞지? 그 상태에서 알파 마이너스 6 구하시라고. 됐나? 어. 10번? 정수만 10번 찾았어요. 지금 이유. 그래, 고맙다. C를 3으로 마이너스 3. 그래, 고맙다. 사실 10번은 좀 두려웠어, 방금. 질문 받아주기가 많이 두려웠다고. 16번도 사실 조금 두려워. 얘들아, n 컴비네이션 n-3 있지? 얘는 n 컴비네이션 몇이랑 같다? 3이랑 같다. 는 4분의 3 곱하기 n 플러스 1 컴비네이션 3이니까 이렇게 됐죠? 정리해. n-1, n-2를 누구로 나눠? 3이 1는 4분의 3 곱하기 n 플러스 1, n, n 마이너스 1을 3일로 나눈. 됐나? 그때 여러분들, n이 1일 수 있냐? 1 컴비네이션 3 말 돼? 한 개 중에 세 개 골라와? 말이 안 되죠? 이 얘기 왜 하냐? n은 여러분들, 3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잖아. n 컴비네이션 3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단 얘는 날려주고, n-1 있지? 얘도 날려줄 수 있지? 약분 가능하다는 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 말은 n도 0, n이 0이면 안 되고 1이면 안 되지. 근데 방금 얘기 다 했잖아. n은 3 이상 자연수라고. n-1이 0의 리가 없지. 그럼 정리해주면 n-2는 아 이렇게 하자. 이 4는 곱해 올리자 여기다가. 됐죠? 3 곱하자. n 더하기 3이니까 계속 마저 정리해주면 4n-8은 3n 더하기 3 그쵸? 따라서 n이 얼마? 11. 이거 오타가 좀 났더라고. 미안하다 이거. 어? np2에요 np2 알겠죠? 그럼 np2는 결과적으로 얼마야? 11 곱하기 10이니까 1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17번 5컴비네이션 3이라고 5컴비네이션 3 맞아? 1, 2, 3, 4, 5 중에 FA, FB, FC로 갈 책에 골라와주면 된다 했잖아. 맞아? 정답 10이다. 5컴비네이션 3이라고 17번. 5컴비네이션 3이라고 친다고. 다음 18번. 여러분들 18번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명 이상씩 총 4명의 대표를 선발할 거다. 그쵸? 근데 4명한테 서로 다른 직책을 부여할 거래. 맞지? 그럼 이제 이거 뭐 해줘야 돼? 남녀인데 남자는 최대 4명까지 있어. 얘는 4명까지 있어. 4명. 여자는 최대 3명까지 가는 거 맞죠?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1명 이상씩 즉 적어도 1명 이상 맞지?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뭐라고? 1명씩 미리 넣어놓는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지. 그치? 이런 경우에 뭐 해라? 정확하게 인원수를 나눠줘야 된다. 한 명, 세 명일 때. 그쵸? 두 명, 두 명일 때. 세 명, 한 명일 때.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여러분들. 남학생, 여기. 남학생 한 명일 때 있지? 여기 시작해, 이제. 뭐를 시작해, 그럼? 넷 중에 하나니까. 4 컴비네이션 1. 또. 뭐, 3 컴비네이션 3. 맞죠? 여기는 일단 인원 나누는 것부터 인원 뽑는 거. 남학생 4명 중에 2명. 그치? 여학생은 3명 중에 2명. 얘도 남학생 4명 중에 3명. 여학생 3명 중에 1명. 맞아? 이게 지금 1명 이상씩 뽑아오는 경우의 수야. 위에서부터 계산하면 얼마? 4 곱하기 1이니까 4. 얘는 6, 3, 18. 얘는 4, 3, 12죠. 최종적으로 1명 이상씩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34가지 나오지. 근데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지금 이거는 임원 적임자들 뽑아온 거지, 4명. 이제 뭐 해야 돼? 직책을 부여한다. 즉 나열하면 되니까 곱하기 얼마? 400 곱해주면 되죠. 그쵸? 34 곱하기 24에서 답 내면 된다. 참 잘 나온다 이거. 4번 알겠니? 정답에도 오타가 있어가지고 19번 맞나? 19번 정답에 내가 정의형 안 썼던 것 같은데? 맞아? X가 3 이상에다 썼어 안 썼어? 쌤이 안 썼지? 근데 이거 안 썼는 줄도 모르고 신나가지고 정답 처리한 사람도 있어 설마? 얘들아 무리함수는 역함수 구할 때 맨 마지막에 정의형 안 쓰면 망한다 했어. 오케이? X가 3 이상이다 이걸 꼭 써줘야 돼. 그걸 써야만 정답인 거야. 이 정도 디테일들은 다 잡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문제가 F. 잠깐만. 나 이거 좀 보여줄게. 아니, 잠깐 끌게. 정말 엄청나다. 아니, 지금. 내 모든 체중이 이 발목으로 가고 있어 진짜. 이 뼈가 이 발 뒤꿈치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아. 이 종아리 뼈가 어? 손잡이가 하나 더 생길 것 같다고. 여기 이렇게 띡 이렇게 어? 그 정도로 아파. 20번 여러분들 20번 보면은 F1은 여기 일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거 있는데 n제곱 더하기 알파는 EFN 더하기 알파 1 알파 EN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 맞죠? 그때 문제가 1번에서 F11 얼마냐? 라고 물어봤던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해봐야 된다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n에다가 얼마부터 넣어봐? 1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1 다 넣어봐. 그럼 F1 더하기 알파는 EF1 더하기 알파 그리고 알파 범위는 1부터 3까지 이러는 거 맞지? 그럼 알파가 1일 때 결과적으로 F1은 1이라고 줬거든 문제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2죠? 오케이? 알파에다가 1, 2, 3 넣어주면 F2 얼마? 3 F3은 4고 F4는 3 넣으면 되니까 이거 더하기 알파까지 있는 거야. 이거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죠? 5 여기까지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 n에다 얼마 집어넣어봐야 돼? 2 집어넣는 거지. 2 그쵸? 그쵸? f2 집어넣으면은 아 이거 따로따로 좀 써줄 걸 그랬다. f2제곱 플러스 알파 얘가 2 곱하기 F2 더하기 알파고 또 알파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야 이번에? 5까지죠. 그러면 여기다 1 넣기 시작하면 누구부터 나와? F? 5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F5 딱딱 맞게 준 거잖아. 처음에 F1 주고 F2, 3, 4 더하기끔 해주고 얘네 2 집어넣으면 F5부터 탁 튀어나와주고 맞지?
얘 또 얼마야? F2가 얼마니까? 3이니까 계산해주면 돼? 6 더하기 1이지 이거. 얼마?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죠? 됐죠? 그래서 F6은 F7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알파가 5니까 F9까지 가는 거 맞지? 그 다음 N이 3일 때는 또 이제 뭐 N이 3일 때는 9 더하기 알파니까 F10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거 파악하셔야 되는 거 맞지? 제곱수마다 계속 나온단 말이야. 아, 그쵸? 이렇게? 얘들아, F10은 얼마냐, 그럼? F10. F10은 N이 얼마일 때야? 3. 3일 때지. 3 집어넣어. F3 얼마? 4야. 머릿속에 넣어놔. 2 곱하기 F4. 2야 얼마? 8이죠, 8. 거기다가 1씩 집어넣은 게 10이지. 얼마? 9. 뭐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그 다음 얼마씩 계속 커져? 1씩 커지는 거라고. 얘 10이고. 뚜뚜뚜뚜뚜. 어디까지 가, F? 16까지 가는 거 맞지? 왜냐면 F10 나오려면 이게 N에다가 3 넣었을 때라고. 3. 그쵸? 3 넣어주면 여기 얼마니까? 7이니까. 그치? 얘 얼마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6칸 더 간 거니까 1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F11은 얼마야? F11은 10이죠? 그럼 F11은? F10이잖아, F10. 그러니까 1번 정답은 뭐다? 9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지? 그 다음 문제가 뭐 물어봤어? FK값이 몇이야? 16 이하지.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F1부터 2, 3, 4, 5, 6, 7, 8, 9, 10부터 16까지 봤을 때 이미 다 16보다 작지. 조금 더 가줘야 돼. F17은, 그쵸? F17은 N이 언제일 때? 4일 때야, 4일 때. 2F4 더하기 알파고 1부터 알파가 9일 때까지지.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죠? 얘 얼마냐?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고 F4 얼마? 5죠, 5. 그럼 얘 얼마? 11 나오는 건가?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알파에다가 9 집어넣으면 F? 25까지 가는 거 맞죠? 1씩 커지고 있는 거니까 얘랑 얘랑 지금 6 차이 나잖아? 그럼 얘도 6 차이 나게 만들면 대충 얼마? 19일 거라고, 19. 맞죠? 그럼 여기서 중간에 16일 때가 나오지. 6 차이 나니까 F 언제일 때? 22일 때 생기긴 하는데 여기서 뭘 봤어야 돼?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니? 그건 아니지. 얘네들끼리는 일시 커지는 게 맞아. 얘네끼리는 일시 커지는 게 맞아. 그쵸? N이 달라질 때마다는. 근데 경계값 있지. 끝에서 시작으로 가는 경계는 10에서 9로 작아졌잖아. 그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작아질 수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누구를 또 트라이 해봐야 돼? 그치, F26. 그러니까 N이 5일 때를 시도를 해봤어야 됐다. 이건데 F5가 얼마니까? 7이죠? 그러면은 여기다 7 넣어주면은 2, 7에 14니까 16보다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작잖아, 조금. 그쵸? 그럼 알파에다가 1 넣고 2 넣어주면은 알파가 2일 때 있지? 알파가 2일 때 그때가 언제야? F 27일 때. 이게 또 16이죠? 얘가 15고 맞아? 또 여러분들 N이 6일 때부터 할 필요 있냐 없냐? 없지. 왜냐면 F6제곱 더하기 알파는 2 곱하기 F6인데 F6이 이미 얼마? 8이죠, 8. 그럼 여기다가 8 넣어주면 이미 여기가 16인데 알파는 최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1부터.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 이후로는 16보다 큰 것밖에 안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16 이하인데 최대값 얼마? 27?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얘는 좀 시도해보고 관찰할 필요가 좀 있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아, 정말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모의 기말고사 5번 얘도 뭐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전에 한번 풀었던 문제예요. 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풀리진 않았고 내가 일부 문제만 좀 풀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건 모의 기말고사 5번에서 질문인 거 있으면 질문합시다. 4번 또 19번? 8번 19, 18 아, 그냥 8 그냥 8. 잠깐만. 4, 19, 8, 20. 9번. 9번. 6번. 13, 13, 4. 15번. 19번. 20번 있어. 아니, 19번은 근데 문제가 좀 잘못됐어. 정의역을 좀 더 잡아줬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좀 되긴 했는데 뭐 의미상 풀 수는 있었을 건데. 아, 근데 틀린 문제긴 해. 그래서 일단 풀어내줄게. 이런 말고 없어? 7번. 와, 발 진짜 너무 아프다. 괜찮니? 얘들아, 너네가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괜찮아야 되는데. 얘들아, 4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번, 4번, 그러니까 4번. 4번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항진함수랑 엮어서 나오잖아. 이 항진함수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돼. 어? 지난 시간에 쌤이 잠깐 얘기했지. 우리 항진함수 문제 몇 개 있었잖아. 맞지? 이를테면 막 이런 거였잖아. 정의역에 1, 3, 5 이렇게 3개 있는데 숫자. 맞지? x가 3 이상일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게 항진함수래. 맞아? 여기다 3 넣으면 3이다. 5 넣으면 5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고. 맞아?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래, 항등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항등함수는 본래 x를 넣으면 뭐가 나와? x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랑 같아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랑 언제? 3일 때랑 5일 때,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기로 한 거였어.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항등함수를 여러분들 3 넣으면 3 나오고 5 넣으면 5 넣으면 5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어.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집합 A의 개수는 이랬지. F, G, 그 다음에 G 도트 F. 쥐가 지금 이거죠. 1, 1 그치? Y는 GX. 그냥 선생님이 늘 하던 방법대로 그냥 바로 갈게. 설명이 일부 생략할게. F는 간격 맞춰야 되죠. 됐다. Y는 F. 그쵸? 그래서 Y는 FX랑 Y는 GX 있을 때 이거 방법에 대한 거는 쌤이 영상을 차라리 올려줄게. 이것만 진짜 그냥 후벼 파놓은 우리 개념 영상이 한 두세 개 정도 돼. 영상 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정석대로 합성함수 구해주셔야 되는데 어쨌건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엿다가 그리다가 이제 y는 gfx인 거라고 그랬지? gfx는 그쵸? 이 x가 지금 fx의 x야. fx의 x. fx의 x.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있을 때 이 fx의 x. 그쵸?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성함수 가장 겉함수 있지? 겉함수. 합성함수는 가장 마지막에 x값에 따라 변한 f값에 따라서 변한 g값을 내는 거잖아. 그치? g가 또 메인이지 결과적으로. x를 넣었을 때 f는 매개체 역할하고 마지막에 g를 받는 거잖아. 우리 합성함수 원래 함수로 표현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함수가. 그래서 여기서 f를 받아서 그 받은 값을 g에 넣어가지고 구하는, 그치?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는 이런 게 합성함수인 거잖아. 그쵸? 아무튼 이제 그려주면 돼. 그래서 x값을 어디서부터? 여기 0이잖아. 0부터 2까지 보낼 거지. 쭉. 그치? 0부터 2까지 보낼 거야. 0부터 2까지 보낼 건데 이 보내는 와중에 여기 1이고 여긴 어디야 그럼? 여기 2니까 닮음 이용해주면 이 직각사각형이랑 이 직각사각형 닮음 이용해주면 2분의 1이지. 그쵸? 그래서 빨간 네모가 0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때. 그치? 아, F는 초록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 0부터 2분의 1까지 가면서 F가 0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어? 1까지 올라갔지. F가 이 F라는 애 있지 얘. F. F가 0부터 1까지 올라갔잖아. 그거는 GFX에서 얘 봐봐. G는 F가 X값인 줄 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GX에 있는 이 네모, 이 네모가 fx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근데 이거라고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다 같은 네모들.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 값에 따라서 f가 변해. 초록색깔 f가 변하고 그 f가 변한 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가 변해서? g가 변해서 얘를 그려내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초록색깔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y값은 1부터 0까지 뚝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2분의 1까지 움직였을 때 1부터 0까지 뚝 떨어진다고. 됐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 갈 때, 2분의 1부터 1까지 갈 때는 F가 이만큼 변하지. 그럼 위에 있는 G는 이만큼 변하는 줄 알아. 그래서 0부터 2까지 쭉 올라가. 그쵸? 그럼 우리가 적어줘야 될 건 빨간 네모가 2분의 1부터 1까지 갈 때, 빨간 네모가 2분의 1부터 1까지 갈 때 초록색은 매개체 역할만 하고 노란색의 변화를 그려주면 되는 거 맞죠? 0부터 2까지 올라간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무슨 일 벌어져? 반대 방향으로. 그쵸? F가 이렇게 변할 때는 쭉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고 이렇게 변할 때는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쭉 올라갈 거라고. 대칭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다. 알겠지? 합성함수 그래프가 좀 필요하다 느껴지면 과감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가 이거야. G, fx가 뭐다?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x. 좋아. 는 x는. 그쵸? 여기까지 표현한 게 이제 2단계고. 그치? 근데 여기서 이걸 되게 잘해줘야 돼. 얘를 여러분들 방정식은 방정식이지만 맞아? 얘를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그치? 교점으로 y는 g fx와 y는 x의 교점. 정확히 말하면 교점에 x좌표 얘기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랑 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럼 끝! 여기서 y는 x 그려. 2,2 지나게끔. 그쵸? 교점이 몇 개 생겨? 3개 생기지. 그 말은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세 개다. 즉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게 하는 그 x가 몇 개? 세 개 있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런 x가 뭐 여기 뭐 그냥 알파, 얘 베타, 얘 감마라고 하자. 그냥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 x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치? 집합 a 있죠, 집합 a. 집합 a에 알파만 있으면 말 돼야 돼. 알파. 집합 a가 지금 정의역 아닌가 이거? a에서 a로 가는 함수니까 정의역이죠. 얘들아, 정의역에 알파만 있어. 알파 넣어봐. 알파 나온다고 한 거잖아 우리가. 말 돼야 돼. 말 되지 당연히. 베타만 있어도 상관없고, 감마만 있어도 상관없고, 알파 베타 있어도 되고, 베타 감마 있어도 되고. 말을 너무 돌려서 하나? 이 알파 베타 감마로 뭐 만들란 얘기야? 부분 집합 만들란 얘기잖아. 얘로 부분 집합을 만들기만 하면은 이 방정식을 무조건 만족할 거니까. 맞죠? 그럼 부분 집합 몇 개 나오고? 8개. 그 중에 공집합 제외해달라 했지? 7개가 정답이다. 알겠어?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에서부터 함대함수에 대한 개념까지 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4번 했고 그 다음에 6번을 하러 갑시다. 여기 찍을게. 혹시 복습 필요한 사람들 얘들아 영상 한번 꼭 쳐다봐. 이거 알겠지? 필기 시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6번 하러 가면 돼요. 6번. 6번은 괜히 너무 좀 어렵게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자 문제가 일단은 중간에 돼 있는 약속 있지? F1은 F고 Fn 플러스 1은 F.Fn 맞아? 이게 결국 이거잖아. F2는 F 몇 개 합성한 거? 두 개. 2개. F3은 세 개. 맞죠? 우리가 맨날 봐왔던 그 약속이잖아. 그쵸?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F는 2020승의 x, 그치? 얘의 역함수가 뭐? G. 가 gx래. 그래서 g2020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 그냥 쌤은 f의 역함수 있지? f 인버스. 얘 그냥 편의사 h라고 썼다. 그냥. 알겠죠? 그럼 f2020의 x의 역함수라는 거는 잘 봐. F를 몇 개 합성한 거? 2020개 합성한 거 있지? 얘의 역함수! 맞지? 이게 지금 뭐라고? GX. 근데 인버스 전체에 인버스 넣어주면은 다 뭐로 변해 이거? 다 인버스로 가지 이렇게. 맞아? 근데 F 인버스를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H라고 했으니까. 그쵸? 결과적으로 GX라는 거는 H의 2020승의 X다. 맞지? 역함수를 2020번 합성한 거랑 같아질 거 아니야. 역함수 성질 때문에. 그쵸? 그리고 원래는 이게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죠? 뭐 또 변해야 돼? 그치? 순서 바뀌지. 뭔 말인지 알아 얘들아? 원래 F.G의 인버스면 G인버스 도트 F인버스 이렇게 순서 바뀌잖아. 근데 얘는 순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다 똑같은 F니까. 그쵸? 뭐 이런 상태이고. 야, 그럼 끝났지. HX 구하기 굉장히 쉽죠. 내가 이건 또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 유리함수는 유사시에 역함수 구해도 된다니까. 무리함수도 유사시에 역함수 구해도 돼. 근데 함부로 막 뭐 물론 3차 함수를 다루진 않지만 함부로 역함수 구하진 않아야 되죠. 하지만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다. 그럼 HX 뭐 나와? 얘랑 얘 개수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니까 x-1분의 얘 0이거든? 개수 0이면 날아가지. 마이너스 1 누나?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럼 얘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2020 넣어가지고 계산할 거잖아. 그럼 규칙 찾아주면 되는 거 맞지? 이거 해주시면 여러분들 h3의 x가 다시 돌아온다. 자기 자신으로 3개 합성하면. 오케이? 결과적으로 이거 있지. 아 이거 해줘야 되겠다. 야! 얘들아! 참여 안 돼! 2020 안 돼 안 돼! 2019 그쵸? H2의 2020은 얘를 한 번 더 집어넣은 거지.
그럼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2019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019니까 마이너스 2020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최종적으로 뭐 나와? 이거 마이너스 3개니까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020분의 2019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리고 H 3에 2020은 얘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럼 얼마야? 와 어디 계산 실수 했지? 나 내가 마이너스를 모르고 중복으로 두 번 썼지 여기를 됐죠? 맞죠? 맞아요 얘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2020분의 2019 빼기 1이니까 그치? 2019 빼기 202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통분해주면 이거 분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쵸?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얘랑 얘랑 날아가는 거니까 뭐가 나온다? 2022 나온다 됐지? 그래서 202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1 남지 1 그러면 누구? 첫 번째인 이 친구랑 정답이 같아야 되나? 2019분의 마이너스 1 됐죠? 7번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 7번도 우리가 꽤나 자주 다루는 소재이기도 해 그리고 문제를 확인해보면 지금 이 유리함수 있죠? 이 유리함수는 y는 언제일 때 정근선 생기고 2일 때 x는 언제? 1일 때 생기는데 이 직선 괜히 준 거 아니죠? 이 직선이 마침 몇 컴마 몇을 지난다? 그치? 1컴마 2를 지나지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쵸? 유리함수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 있잖아 x-p분의 k 할 때 k가 얼마 지금? 2죠 2 양수니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려질 건데 이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진층이고 그치?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서 얘까지 거리 있지? 얘까지 거리가 뭐이길 원해? 최소이길 원하지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점대칭에서 이렇게 하나 거리가 똑같을 거잖아 어차피 그래서 그냥 편의상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서만 확인할게 알겠죠? 어차피 점대칭이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아지는 점이 항상 두 군데씩 있을 거라고 그쵸? 그리고 여기 이거 내가 뭐하라 그랬어 이거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냐면 2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일 때? 1일 때 있지 그때 만나는 2점 있죠 2점 요점 요점 요점과의 거리 이 거리가 최단 거리라고 이 거리가 최단 거리 나중에 미적분 또 배워보면 아는데 이 점에서 미분을 하잖아 이 유리함수를 미분해줘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얘랑 딱 평행해요 이게 얘랑 얘가 평행해 평행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얘들아 봐봐 이 점 잡아와봐 이 점에서 이 노란 색깔 직선까지 거리 이렇게 구해봐 그러면 얼만큼? 이 점에 비해서 이만큼이 더 뜨는 거라 어? 뭔 말인지 알아? 이만큼 더 긴 거라고 이 점은 이만큼 더 긴 거야 그래서 접점이 남는 거 없이 그냥 딱 맞는 최단 거리인 거라고 오케이? 이게 나중에 또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기울기 1짜리 직선의 y는 맞죠? 기울기 1에 이 점이 1,2거든 오케이? 그럼 x 1,2 나오려면 더하기 1 필요한 거 맞지? 그래서 얘랑 유리함수랑 x-1분의 2 더하기 같다고 놓고 해결해주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쌤은 이제 이거 넘겨서 뭐 했어?
x-1은 x-1분의 2, x-1제곱은 2. 여기서 방정식을 풀기보다, 그러니까 전개하기보다 제곱근 성질로 이렇게 가주는 게 훨씬 좋지, 모양도. 그쵸? 왜 1 뿔만 루트 2가 나왔는지도 생각해보면 여기가 원이니까 x가 1이니까 1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여기,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여기. 아까 그랬잖아, 점대칭이니까 같은 거리를 갖는 점은 항상 몇 개? 두 개씩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는, 아 이거 좀 색깔이 좀 다 비슷비슷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마지막에 덧칠한 지금 이 길이 구하는 거거든? 사실 여기는 뭐 해주면 돼? 얘가 길이 1이면 이 y는 2 있지, y는 2. y는 2는 x축에 평행하죠? 그 말은 여기가 몇 도야? 45. 45도야. 그럼 루트 2? 루트 2? 그럼 여기는 2겠지. 1대 1대 루트 2니까. 오케이? 특수기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 시간 진짜 안 간다. 내가 수업하면서 시간 안 간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아파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발꾸락이 지금. 응? 8번 풀고 아주 잠시만, 아주 잠시만 쳐도 괜찮은데. 그리고 우리 윤서가 밖에 있지 않을까. 얘들아 8번 합시다. 얼른 할게. 그리자. 엑스트라.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살살. 그 다음에 대충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무리함수가 이 무리함수에다가 15를 넣어도 5에 다 안다. 루트 20이니까 안닿지. 이게 또 핵심이지 사실 이 문제 해결할 때. 그리고 그 유리함수 보시면은 k가 얼마야? k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놈의 k 얼마? 1이죠 1. 그러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위 왼쪽 아래만 그릴 건데 x가 5보다 큰 쪽, 이쪽만 쓰라고 문제가 줬지 않았나? 그쵸? 잘 줬지. 아 근데 이게 정의역을 준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데 잘 봐. 어떤 자연수 AB에 대해서 5보다 크고 15 이하인 자연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는 몇부터 몇까지? 6부터 15까지인 이런 A에 대해서 문제가 뭘 하라 그랬냐면은 GA, FA, 아 지금 A가 G랑 F에다가 집어넣어주는 X값이구나. 사실상 얘가 정역이구나. 6부터 15까지만 넣을 거니까, 그치? 그리고 그 함수값들 사이에 있는 누가 존재해줘야 돼? B가 존재해줘야 돼. 자연수 B가. 알겠어? 그래서 문제가 A, B 순서쌓이 개수 물어본 거 맞지?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자. 6일 때. A가 6일 때 한번 해보자. 6일 때. 얜 6이고요. 얜 B예요. 알겠죠? 네. 얘들아 G6은 G6은 얼마야? 루트? 11이죠? 그치? 6을 그 다음 유리함수에 넣으면 얼마야? 정확하게? 6이 나오지. 그러면은 F6이 6이야. 6. 6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아무리 커도 얼마? 5지. 5. 얘 루트 11이라 해. 루트 11보다 큰 자연수 4부터 나오지. 그러면은 이 사이에, 물론 그림이 너무 극단적이다, 이 사이에 여기 y는 5가 있죠? 또 누가 있어? 4가 있다. 4. 오케이? 야 그러면 7일 때는 어때? 7일 때 여기가 5 더하기 이렇게 갈게. 그냥 7 넣어주면 5 더하기 얼마? 2분의 1이죠? 5 더하기 2분의 1. 5 더하기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는 5부터 나올 거 아니야 또. 그쵸? 그리고 7 넣어주면 여기가 루트 10? 2지. 여전히 누가 있다? 4가 있다.
조금씩 여전히 있다. 5가 여기고. 맞아?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A가 15일 때까지인데 무리함수에다가 15를 집어넣어도 여기가 루트 20이거든? 그리고 1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야? 15 집어넣어봐. 10분의 1 더하기 5죠? 말 그대로 5보다는 무조건 클 거 아니야. 심지어 점근선이기도 하잖아, 유리함수에. 5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리고 애초에 가장 작은 a 있지, 6. 6 넣었을 때부터 y값이 얼마가 나왔어? 6 나왔지? 그럼 6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누구부터 세야 돼? 5부터 세는 건 그냥 디폴트로 깔려있던 거네. 그럼 애초에 이 문제는 5는 무조건 세야 됐던 거였어. 오케이? 5보다 큰 게 나오지도 않았고. 어쨌거나 그럼 여기서 개수 변화를 주는 게 어디에서 생겨? 유리함수에서 생겨? 무리함수에서 생겨? 무리함수에서 생기는 거 맞지? 무리함수. 왜?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루트 14. 아직까지 괜찮아. 루트 15까지 괜찮은데 언제? 루트 16이 될 때, 즉 4가 됐을 때는, 얘가 4가 됐을 때는 4보다 큰 자연수 누구밖에 없으니까 5밖에 없잖아. 5. 맞아? 그럼 루트 16이 될 때는 얼마 집어넣었을 때야? 11 넣었을 때지. 11. 그러면은 A가 이 빨간색 값들이 A예요. 빨간색 값들이 A인데요. A가 6일 때부터 10일 때까지는, 그치? B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였다? 4랑 5, 둘이 식이었고, A가 11일 때부터 15일 때까지는 B가 누구밖에 없다? 5밖에 없다. 그쵸? 두 개씩 다섯 개에서 열 개에다가. 다섯 개니까 열다섯 개가 정답이겠지. 그치? 지용 선생님, 한 번만 눌러줄 수 있나요?